오늘은 한글날 아우디 A6 3GMMI 12.3인치 은평구 하프라이스에서 캡틴형이 직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선은 라이브로 탭핑되고 있죠. 네, 앞에 GLA 12.3인치 작업이 끝났고요. 오늘 마지막 작업은 아우디 A6 C7 12.3인치입니다. 지금 처음 작업하는 거라 굉장히 몹시 기대가 됩니다. 꼼꼼하게 배선을 준비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A6 C7 12.3인치 국산 네트워크 전자제품을 이용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브라켓은 순정에 추가 브라켓이 고정이 됐고요. 플라스틱 커버도 순정을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 조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A6 C7 12.3인치 국산 모니터를 이용해서 은평구 하프라이스 한글날 예약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순정함이 이제 굉장히 커졌어요, 그죠? 원래 이렇게 인슬라이딩으로 오르락 내리락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니터인데요. 고정형으로 12.3인치 큰 모니터가 시공됐고요. 기존에 이렇게 순정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네, M2C200A 모니터 화면에 편하게 정전시 터치 이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틀란 데이터 없이도 아틀란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모바일 핫스팟을 열어주면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 와이파이 연결해 볼까요?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되면 부채 음악이 될 거예요. 캡틴형 보이시죠? GPS가 자, 비밀번호 누르고 사용해서 네, 비밀번호를 다 누르면 여기 보시면 붙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 이 펌웨어가 자동으로 올라오면 얘가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그 다운로드를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다운받고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돼요. M2C200A 플러스. 일단은 업그레이드 받고 있으니까 그 사이 저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것도 다운받고 업그레이드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작업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죠? 원래 순정을 사용하니까 마감도 너무 좋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3G MMI만 나온다고 하니까요. 좀만 기다리시면 MIB 15년식 들어가 있는 MIB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네요. 네, 구글 업그레이드도 하기 위해서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밀번호 눌렀죠?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내장된 M2C200A 플러스. 멜론을 다운받아 볼까요? 네, 멜론도 다운받고. 플로? 플로 다운받죠. 뭐, TV 많이 보이신 분들은 웨이브나 티빙 이런 거 설치하셔서 로그인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뭐, 여러 가지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쭉 내려볼까요? 여기 M2C 인스톨러라고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자주 다운받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전체 설치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봐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티맵까지 다 다운받고, 그 다음에 다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체 업그레이드를 또 진행할 겁니다. 네, 또 밀런 생겼죠? USB용 뭐 영화도 볼수 있고요.
보통 뭐 DMB야. 어쨌든 얘가 뭐 유튜브가 다 되니까 데이터로 연결해서 끊김없이 깨끗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없이도 아틀라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작동이 돼요. 네, 바로 지금 캡티롱 백면산 아래 캡티롱 매장이 바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업그레이드 다 진행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는 네, 이렇게 해서 파스가 다 지원이 되겠죠. 지금까지 아우디 A6, A7, A4, Q5, 뭐 RS5 한 10 A6, 7은 한 14년식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차들은 3G MMI이면 다 시공이 가능하고요. 이제 MIB는 곧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일에도 예약만 하시면 예약 시공을 진행하는 안드로이드 킹덤 카 아티스트 캡틴홍.